나 정말 태주 씨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. 지금 내가 결혼 안 한다니까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? 사직서 들고 와서 나 협박하는 거야?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.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요. 내가 말했잖아요. 나 아직도 선배 대답 기다리고 있다고. 나 포기 안 해요. 나 선배 포기 안 한다고요. 근데 왜 사표를 내겠다는 거야? 그래야 편한 마음으로 선배와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. 한성에 묶여 있으면 선배랑 나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나 선배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. 방해? 전인숙 대표가 우리 사이 알아서? 그래서 태주 씨가 빠져주는 거야?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들어와요. 선배, 나 선배 부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나 나름 능력도 있고 또 자신도 있어요. 한성 나가도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선배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잖아요. 이제 날개를 피고 날 때가 됐어요. 선배는 선배 자리에서 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